리딩 보디 1의 1-2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연필하고 그 다음에 이 프린트한 거 놓고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유튜브니까 일시정지 해서 필기하고 계속해서 다시 플레이 눌러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필기가 끝난 후에는 필기한 내용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먼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을게요. 오늘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My family is on a picnic. 오케이. 그래서 on a picnic의 뜻이 소풍 중인 이란 무슨 시? 어떤 시였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be 동사 있으니까 소풍 중이니 소풍 어떻다 된다 했죠. 소풍 중이다. 마치 하다시처럼 쓰인다 했어요. 그래서 my family is on a picnic 하면 누가? 나의 가족이 is on a picnic 뭐 하는 중이다. 소풍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족 나의 가족이 소풍 왔다는 얘기네요. My family is on a picnic. 오케이. 그래서 이제 소풍 가서 아빠는 뭐 하고, 엄마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의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는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my family is on a picnic인데, my father is eating a sandwich. 나의 아빠가 먹고 있는 중이다. 이러고 있죠. A sandwich. 하나의 샌드위치를. 샌드위치 하나 먹고 계신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 sandwich는 what? 무엇이죠,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is your father eating? 아버지께서 뭐 드시고 계시니? My father is eating a sandwich. 샌드위치를 드시고 계신다. 자, 여기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죠? 자,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eating은 원래 eat이었죠. eat의 뜻은 먹다란 뜻의 무슨 시?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ing를 붙이면 문장 속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 문장에서는 무슨 뜻이냐? 먹는 중이 이란 뜻의 어떤 시로 쓰였고요. 이거 말고 먹는 것, 무엇 먹는 것 이란 뜻의 이름 시로 쓰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my father is eating 하면 나의 아버지가 먹는 중이다. 이거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이면 어떻다. 먹는 중이니 먹는 중이다. 하다시처럼 됐죠 또. My father is eating a sandwich. 아빠가 샌드위치를 드시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a sandwich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a sandwich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의 아빠는 무엇을 드시는 중이니?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냐? 자, a sandwich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궁금한 말이 문장의 제일 앞으로 먼저 와요. What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되냐? 너의 아빠 뭐 드시는 중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is your father eating? 자,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자 라는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Your father는 앞만 길어봤자 남자 한 명이니까 What is he eating? 그는 무엇을 드시고 있니? 그러니까 지금 he로 바꾸면 얘 뜻이 남자 한 명이니까 아이고, 잘못 쳤네요. 그는 무엇을 드시고 있니? What is he eating? 원래대로 하면 너의 아빠는 뭐 드시는 중이니까 What is your father eating?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대답이 어떻게 됐다? 대답이 Your father는 나의 아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누가? My father가 나의 아빠가 드시는 중이다. Is eating What에 대한 대답, 샌드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is your father eating? My father is eating a sandwich.
그래서 a sandwich가 하나의 샌드위치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물어볼 때는 일로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얘가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he is eating이었는데 지금 is he eating처럼 바뀌는 거네요. What is he eating? He is eating a sandwich.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일단 들어두세요. 나중에 또 계속 설명 들으면 이해되니까요. What is your father eating? My father is eating a sandwich. 아버지께서는 샌드위치 드시고 계세요. Okay. He is hungry. 그는 어떻다? 이거 또 어떤 시네요. 그렇죠. 배고픈.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오니까 합쳐서 어떻다? 배고프다. He는 누구 대신 왔다? My father 대신 왔죠. My father 또 쓰는 것보다 he로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My father is hungry 하는 대신에 he is hungry. 그는 배가 고파요. 오케이.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이제 my family is on a picnic. 나의 가족이 소풍 중인데 my father is eating a sandwich. 아버지는 샌드위치 드시는 중이야. 왜? He is hungry. 배가 고프기 때문이지. 그다음 my mother is drinking water. 드링크가 마시다니까 마시는 중 됐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마시는 중이다. 엄마는 마시고 있는 중이다. Water, 물을 말이죠. 오케이, 엄마는 물을 드시고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My mother is drinking water. 물 마시는데 이유가 있겠죠. She is thirsty. Thirsty 어떤 목마른 또 어떤 시네요. 목마른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와서 어떻다. 목마르다. 그녀는 이번에 she는 누구 대신 왔습니까? 엄마는 목마르다는 얘기니까 My mother is thirsty 하는 대신에 She is thirsty라고 간편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암만 길어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y mother is drinking water. My mother is thirsty 하는 것보다 My mother is drinking water. She is thirsty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다음 계속해서 My brother and sister are playing catch.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는 공 던지기 놀이를 하는 중 이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is가 계속 사용되고 있죠. 아까 전에는 계속해서 is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are가 왔죠. 그 이유는 my brother and sister는 두 명이잖아. 여러 명이잖아.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그들은 공 던지기 놀이 하는 중이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영어로 they예요. they. 그러니까 my brother and sister 암만 길어봤자 they 여기 밑에 they 나오네 그렇죠? they 그러니까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is가 아니고 they are예요. 그래서 they are playing catch 간단하게 표현하면 they are playing catch고 they 대신에 my brother and sister 여러 명이니까 they로 바꿔 쓸수 있다. my brother만 하면 he고요. 그 다음에 sister만 하면 she지만 근데 he 하고 she 여러 명 됐으니까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they가 됐고 they are playing catch. 그래서 my brother와 sister는 공 던지기 놀이를 하는 중이다.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다? my brother and sister 대신 왔으니까 원래 이게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 문장 이두 문장 읽었어야 됐냐면 My brother and sister are playing catch. My brother and sister are excited. 이럴 뻔했어요. 이거를 그대로 썼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they로 쓴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Excited. 계속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공통점이 있어요. Hungry, thirsty, excited. 전부 다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배고픈, 배고프다. 목마른, 목마르다. 신난, 신난다. 걔들 신났대죠. 공 던지기 놀이에서 We are all happy. 우리 모두 어떻다? 행복하다. 그 다음에 얘는 Where가 어디라는 질문이에요. 어디에서? In the park.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Where?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We are all happy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뭐 하다 먹다가 먹는 중인 비동사 붙여서 먹는 중이다 마시다 마시는 중인 마시는 중이다. 오케이. 공 던지기 놀이 하다였죠. ing 없으면 play catch 하면 공 던지기 놀이 하다인데 playing catch 공 던지기 놀이 하는 중인 거기다 또 비동사 붙이니까 공 던지기 놀이 하는 중이다. 이거 된거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my family is on a picnic인데 my father is eating a sandwich. 샌드위치 드시는 중이고 드시는 이유는 he's hungry.
배가 고파서 그렇죠. My mother is drinking water. 엄마는 물을 마시는 중이고, 마시는 이유는 she's thirsty. 목마르기 때문이고. My brother and sister are playing catch. 공던지기 놀이를 하는 중이고, they are excited. 신났죠. 우리 모두 we are happy. 행복합니다. 어디에서? In the park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풀어봤는 거 정답 채점하면 되겠죠?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거 표시하면 돼요. 자, 이 사람은 목마른 거 같죠? Thirsty죠. A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사람은 마시고 있죠? Drink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 B라고 쓰면 맞겠죠? 그 다음에 배가 고파요. Hungry 하네요. C죠. 그 다음에 오 신났어. 신나. Excited. D죠.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밑에다가 이렇게 thirsty 쓰면 공부 더잘 되겠네. 그렇죠? 이 사람은 마시니까 drink. 이 사람은 배고프니까 hungry. 이 사람은 신났으니까 excited. 그다음에 더 베스트 타이틀리 가장 좋은 제목 찾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제목은 My Family on a Picnic. 소풍하고 있는 나의 가족이죠. My family at school. 학교에서 공부하는 가족은 아니죠. A가 정답이고요. 그다음 What are they doing? What은 무엇이라 그랬죠? 그래서 are they 했으니까 물음표 붙여서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they doing? So father is eating. 원래 문장대로 다 쓰면 my father is eating a sandwich였고요. 그다음에 my mother is drinking water였고 my brother and sister, my brother and sister 여기는 좀 다른 거 넣어야죠. they니까 they are playing catch였고 in the picture 어디에서 그 그림 속에서 there is 뭐뭐가 있다라 그랬죠. There is a happy family 행복한 가족이 있네요. 슬픈 가족 sad family가 있는 건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 채점 맞는 거뭐 맞았습니다 아니면 또는 뭐 틀렸습니다 이런 거 표시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필기했는 것들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